앙심을 품고 상대를 괴롭히는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40대 여성이 자신을 신고한 업소를 찾아가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다 결국 쇠고랑을 찼습니다.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청주의 한 지하 1층에 있는 단란주점 입구. 한 여성이 갑자기 비닐봉지에 담아온 날계란을 계단 아래로 뿌리더니 신경질적으로 봉지까지 집어 던지고 바깥으로 사라집니다. 이번에는 손가방에서 간장게장이 담긴 반찬통을 꺼내더니 간장게장을 냅다 쏟아버리기도 합니다. 엽기적인 행동의 주인공은 42살 오모 씨. 오 씨의 잦은 행패로 손님들이 발길을 돌리며 매출은 30% 가까이 떨어졌습니다. 왔다 기분 나빠하고 가고 드시다가 그런 것도 있고요. 때려오시다가 와가지고 냄새 난다고 병 나가고. 오 씨가 이곳에서 행패를 부린다며 경찰에 접수된 신고 건수만 최근 7달 동안 9건에 달합니다. 오 씨는 지난해 10월 이곳에서 술을 취해 행패를 부리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앙심을 품고 행패의 수위를 높이다 결국 구속됐습니다. 술만 마시면 자기 숙소 인근에 있는 그 노래방에 들어가서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상습으로 행패를 부린 자입니다. 지난달에는 폭행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은 50대가 경찰 지구대에 찾아가 분신소동을 벌이는 등 보복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